이 영상은 구매를 유도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발매 당일날 이미 온라인에서 전부 품절이 되었거든요. 러닝화를 찾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비교하며 신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식과 폭넓은 선택권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편해요, 가벼워요, 푹신해요,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히 어떤 기술이 쓰였고 개선되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기존 러닝화들을 토대로 비교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이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뉴발런스의 맥스 쿠션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맥스 쿠션화? 먼저 쿠션화에 대해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러닝화는 밑창의 반발효과 쿠셔닝을 고려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쿠셔닝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 충격 흡수에 초점을 맞춘 러닝화가 바로 쿠셔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발력이 조금 떨어지고 높은 굽이 일반적인 특징이죠. 스피드와 기록 단축의 목적인 러너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특징입니다. 하지만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이나 관절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장거리 러닝과 근육 회복이 목적인 리커버리 러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러닝화입니다. 이런 러닝화들은 공통적으로 구름 위를 뛰는 것 같다라는 후기가 달립니다. 이것은 뛸 때 발에서 느껴지는 지면의 딱딱함이 훨씬 덜 전달되어 생겨난 표현이죠. 브랜드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러닝화들이 존재합니다. 각각 장점을 갖고 있지만 착지시 충격 흡수가 가장 뛰어난 부드러운 러닝화가 바로 모어 V3였습니다. 모어라는 모델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뉴발란스 오프라인 직원분들도 1080, 880은 잘 아시더라도 이 제품은 스타일 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어라는 신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잘 알려진 러닝화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더 와닿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프레시폼 X라 불리는 미드솔 소재가 쓰인 러닝화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같은 소재의 러닝화들이 왜 모델이 나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1080, 880, 뉴발란스에서 가장 잘 알려진 프레시폼 러닝화라면 이 둘을 뽑을 것 같습니다. 1080은 제가 러닝화 추천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도 쿠션에 초점을 둔 러닝화입니다. 프레시폼 X라 불리는 EVA 소재가 미드솔로 사용되었습니다. 880은 프레시폼 X가 쓰이긴 쓰였으나 다른 소재의 미드솔이 같이 쓰인 이중 미드솔 러닝화입니다. 앞쪽에 색이 다른 미드솔은 조금 더 단단하고 반발력이 있는 퓨어셀 미드솔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디테일과 소재의 차이가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 부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웃솔. 아웃솔의 형태는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1080과 880은 부드럽고 가벼운 고무가 쓰였습니다. 특히 1080 같은 경우 내구도보다는 경량성에 초점을 맞춰서 880보다 훨씬 얇고 필요한 부분만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880은 보시다시피 두꺼워 내마모성이 더 좋습니다. 반면에 모어는 아웃솔의 색깔처럼 부위에 따라 다른 고무 재질이 쓰였습니다. 힐 스트라이크를 자주 하는 힐풋 러너에게 적합하도록 보다 단단한 카본 러버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경량 고무솔이 얇게 쓰여서 1080과 같이 내구도보다는 가벼움에 신경을 썼죠. 이 두 고무를 눌러보시면 어떤 차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드솔.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모든 성분이 동일한 프레시폼 X입니다. 아, 880을 제외하곤 말이죠. 880은 도약시 발이 밀어주는 힘을 반발력으로 돌려주는 퓨어셀이 앞쪽에 쓰였습니다. 또한 앞과 뒤꿈치의 빗면의 각도가 다른 것에 비해 낮습니다. 발구름을 유도하지 않는 각도라서 일상용으로 쓰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스택하이트와 힐드롭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모어입니다. 1080과 비교하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모어와 1080은 한 성분의 미드솔로 이루어졌습니다. 허나 알게 모르게 많은 차이가 있죠. 먼저 디자인입니다. 아니, 디자인은 시각적인 거지 기능적인 게 아니잖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답은 아닙니다. 소재 개발이 아닌 디자인만으로도 기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학책에서 봤을 법한 세포처럼 생긴 무늬들이 보이죠? 이것은 프레시폼에 쓰인 모든 미드솔에 찍혀있는 디자인입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 아닌 충격을 골고루 분산하도록 만든 형태죠. 보이는 것과 같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모어에는 1080에서 볼 수 없는 결이 보입니다. 이 별것도 아닌 울퉁불퉁함이 도약시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저 두꺼운 결의 방향으로 인해 솔의 압축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윈스철의 각도를 기울였다고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모어에는 자르지 않으면 모를 조그만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전 모델도 있는 것으로 미드솔의 단면을 보시면 모어는 이렇게 조그만 홈들이 안쪽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변형될 때 안쪽으로 휘도록 도와주는 디자인입니다. 반발력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나 쿠셔닝과 발구름에는 더 도움을 주는 디테일이죠. 뒤꿈치 미드솔의 형태 또한 쿠셔닝을 생각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뒤꿈치 쪽을 보시면 1080은 미미한 높이차로 미드솔이 노출되어 있지만 모어는 움푹 파인 형태로 미드솔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파인 공간이 발을 디딜 때 형태가 변하면서 충격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들과 높은 스택 하이트로 인해 모어가 힐 스트라이크에서 가장 부드러운 쿠셔닝을 선사합니다. 1080의 스택 하이트와 힐 드롭은 이렇고 모어의 스택 하이트와 힐 드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의 특징만 보고도 어떤 러너들을 위해 제작되었는지 짐작이 되셨을 겁니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는 신발 바닥에는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많은 생각과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퍼 또한 마찬가지죠. 880은 이중 엔지니어드 메쉬가 쓰였습니다. 이중이라 그런지 통기성과 신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신발 골격이 커서 여유롭습니다. 1080은 신축성이 있는 엔지니어드 니트가 쓰였습니다. 니트의 늘어나는 단점을 엔지니어드 골격으로 보완한 소재죠. 신축성과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발볼은 넓은 편이나 발등이 880에 비해 낮습니다. 모어는 880과 마찬가지로 이중 엔지니어드 메쉬가 사용되었으나 더 얇고 공기가 더 잘 통합니다. 발볼의 공간은 모어가 가장 넓습니다. 힐컵, 톱박스 부분에 단단한 보형물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반면 발목과 설포의 패딩 정도는 다 다르죠. 모어가 가장 얇고 1080이 다음으로 얇으며 880의 경우 패딩이 두꺼운 편이라 발목 부분의 안정감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얄쌍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뭉툭한 880의 형태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비교한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직접 뛰면서 어느 부위가 자극을 받는지, 어느 자세로 뛰었을 때 더 좋게 느껴지는지 등 제 몸뚱아리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날씨와 건강 상태, 기분 등에 따라 컨디션이 수시로 변합니다. 이런 변덕이 신발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짝이로 번갈아가며 신고 뛰며 느낀 점들을 기록하였습니다. 1080과 모어. 1080은 어지간한 러닝화보다 부드러운 착지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모어가 더 부드럽습니다. 1080이 오히려 조금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미드풋과 힐풋 러닝 시 느껴집니다. 코어풋 러닝 시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확실히 미드솔의 차이가 착지 단계에서 많이 체감됩니다. 계속 뛰다 보면 1080을 신은 쪽의 아킬레스건에 자극이 더 옵니다. 반면 모어 쪽은 제가 일반적인 발의 형태를 가졌음에도 조금씩 아치의 하중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맥스 쿠셔닝으로 내전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착지, 서기, 도약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는 발구름이 비슷합니다. 스택 하이트의 차이, 힐드롭의 차이, 그리고 신발과 앞쪽과 뒤쪽의 빗면 각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인 듯합니다. 하지만 지면을 찾는 도약이 더 쉬운 쪽은 모어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낄 수 없었으나 7km가 넘어가면서 느껴졌습니다. 까치발을 설 때 쓰이는 근육인 가자미근이 뛰고 난 후 자극이 더 오는 쪽은 1080을 신은 다리였습니다. 평지, 모래바닥, 젖은 바닥을 달려보았을 때의 접지력의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무게도 똑같이 느껴졌죠. 어퍼의 패딩 차이와 굽 높이의 차이로 인해 빠르게 달릴 시에 1080이 더 안정적이었으나 일반 러닝 그리고 속도를 낮춰 뛰었을 때에는 옆을 감싸는 모어의 미드솔이 발바닥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880과 모어. 1080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먼저 880 같은 경우 확실히 도약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높은 힐드롭 차이가 뛸 때 느껴집니다. 그 높이 차이와 슈퍼셀 미드솔의 반발력이 영향을 주어 도약 시에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모어 쪽이 지면에 머무는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특히 서기와 도약에 쓰이는 정강이 근육이 오래 뛰면 뛸수록 모어 쪽이 뻐근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착지 시의 강점은 여전히 모어가 가져갔습니다. 880이 3개 중 지면의 딱딱함을 가장 잘 느끼게 했습니다. 1080과 모어 같은 경우 미드솔이 발바닥을 감싸도록 디자인되어 움직임과 미끄러짐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880은 그렇지 않죠. 스택 하이트의 차이로 무게중심이 조금 쏠려서인지 통기성 때문인지 880 쪽이 더 둔탁하게 느껴졌습니다. 모어 V3와 V4. 이번엔 V3를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전 모델과 최신 모델 비교 분석입니다. 여태껏 설명을 많이 했으니 간단한 차이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드솔의 스택 하이트와 압축률 그리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높이 차이와 힐드롭은 보이는 것과 같고 압축률은 EVA의 압축된 정도를 말합니다. 프레시폼 X라고 적혀있어도 압축률이 다르면 발에서 느껴지는 쿠션과 탄성이 달라집니다. 압축된 스펀지를 생각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아웃솔에 쓰인 단단한 카본 고무는 이전 모델에는 없었습니다. 어퍼는 둘 다 이중 엔지니어드 메쉬가 쓰였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소재가 쓰였다는데 러너에게 체감되는 것은 바로 패딩의 두께와 통기성입니다. V3 같은 경우 880만큼 패딩과 원단의 두께가 두껍죠. 확실히 이러한 특징을 조합해보았을 때 어떤 러너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명확해집니다. 바로 뒤꿈치부터 착지하는 힐풋 러너죠. 저는 무엇보다 관절이 약하신 분들에게 매우 추천합니다. 충격을 가장 잘 흡수하는 러닝화이기 때문이죠. 부브이 높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을 감싸는 듯한 미드솔이 가이드 역할을 하여 발목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빠르게 달리는 포어풋 러너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죠. 리커버리 러닝 혹은 조깅처럼 천천히 달릴수록 이 러닝화의 강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점도 있죠.
평발이나 관외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치 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는 뉴발런스의 860과 봉고, 아식스의 젤 카야노, 나이키의 줌 스트럭처 등 단단한 아치 소프트가 있는 러닝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발볼 사이즈와 색상의 다양성 부족입니다. 모어 V4는 발볼 공간은 특히 넓은데 공홈 사이트 후기만 보셔도 반 다운을 추천하는 후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의 족형이 넓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남녀별로 한 사이즈로만 통일한 것이 아쉽습니다. 미국 사이트에선 3가지의 발볼 너비와 4가지의 컬러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저는 뉴발런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신발의 가로 사이즈의 세분화가 한몫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에 포함시켰습니다. 아, 가격대는 1080이랑 880보다 비싼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지 신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스 쿠셔나는 타겟 고객층이 같은 맥스 쿠셔나끼리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닝화 브랜드마다 밀고 있는 쿠셔나들이 존재하죠. 뉴발런스는 모어, 나이키는 인빈서블런, 올러닝은 클라우드 몬스터, 그리고 호카 오네온에는 본디라는 러닝화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쿠셔나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느 것이 최고라고 순위를 매길 순 없습니다. 각자의 발 모양과 선호하는 쿠션과 반발력의 정도, 그리고 뛰는 자세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각 브랜드가 모여있는 더 현대 같은 백화점에서 다 신어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까지는 전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신발을 평범한 사람들이 신으면 어떻게 느낄까요? 헬스장 트레이너, 가끔 운동을 즐기는 사람,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 등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직접 갖다 주고 써보고 그냥 솔직하게 솔직한 리뷰? 솔직한 리뷰를 네. 이게 어떤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곡선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걸을 때 좀 편해요. 그쵸? 굽이 높아서 되게 푹신푹신해요. 아, 푹신푹신한 건 좋다? 네. 그리고 안에가 이제 바람이 잘 통하니까 안정감 있어요. 너 운동하잖아. 그럼요. 요즘도 해? 네. 뭐야, 헬스장에서 신으면 괜찮을 것 같아? 러닝머신은 괜찮은데 천국의 계단이나 이런 거는 커가지고 부피가 이렇게 할 때 좀 위험하더라고. 아, 그런 거 할 땐 좀 네. 위험해? 이게 한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계단이 러닝머신 할 땐 너무 넓어가지고 또 디자인은 뭐 무난 그냥 운동화? 아, 네. 운동화? 러닝화? 평상시에는 좀 신기 좀 올드하다? 근데 운동할 때 신는다면 운동할 땐 너무 좋아. 내가 자꾸 막 좋은 쪽으로 유도하려는 것 같은데? 그 돈 주고 산다면 살 생각이 있어? 그냥 걷기엔 어떤 것 같아? 되게 편해. 쿠션이 되게 높아서 그냥 푹신푹신해서 되게 부드러워. 에어라가 좀 다른 느낌. 에어는 약간 좀 단단해. 그 러닝하기 좋은 어떤 트랙이나 이런 헤어들 보면 바닥 자체 쿠션 준 데 있잖아. 약간 그 느낌이야.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 그냥 러닝하기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보는 것보다 오히려 신었을 때부터 예쁜 것 같아. 18만 9천 원인데 탈 것 같아? 내가 러닝은 밖에 산다고 해도 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다? 너가 여기 헬스장 사장님이잖아. 특별히 느껴지는 그런 점이 같은 게 있어? 크기에 비해서 되게 가볍고 착화감이 되게 좋고 되게 격하게 달려보기도 하고 되게 오랜 시간 신어봤거든. 한 번에 그렇게 했을 때 발에 피로도도 되게 덜했어. 아, 통풍도 되게 잘 돼서 발에 땀도 별로 안 차고 디자인적으로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사실 그건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쨌든 운동할 때 신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 주고 산다면 어떨 것 같아? 솔직하게 18만원 정도면 나는 살 것 같아. 신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살 것 같아. 추후에 다른 시리즈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또 살 것 같은 느낌? 아, 어쨌든 총평은 꽤 괜찮은 운동화다. 끝. 그래, 나도 신어봐야지.